야야야. 그렇지. 와, 그 다리에서. 커 커. 어. 야, 안 또. 우와. 배꼽이 커. 아, 만들기 못 썼어요. 원래 했던 자리 접촉 자리는 안 되고요. 오늘은 앞이 앞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나 아니었으면 파파님이었다고. 그 완전설에 움직이자 움직인단 말이니까 움직이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오면 주축관에 있던 건 죽는 거야. 원래 이게 정상인데. 아, 이거 천진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살살 껴갖고 하나만 이렇게 꼽아서 단차 바늘인데 이게 이제 명인 바늘인데 뭐 송곳이라는데 그럴 필요 없이 뭐 그냥 이렇게 잡고 똑똑똑똑 때리면 그럼 이렇게 쓰리 단차가 됐죠, 그쵸? 단차. 어, 이따가 지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만약 저걸로 잡아내면 비슷. 빠셰, 빠셰. 더봉. 근데 봐야 돼, 물이 막힐 때. 이게 아전이에요, 아전. 잘 먹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캠상 새끼 핫도그 앤 돌려입니다. 어제 여기서 드디어 도보 포인트에서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46, 43, 42.5인가요? 이렇게 세 마리를 잡았는데.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요. JW 피싱의 서프잇 550, 릴은 AK-110, 나인은 썬나인 퀸스타 16호, 60호 봉돌, 와이어 케브라, 단차 바늘에, 3 단차 바늘. 미끼는 성게, 예침 불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치대는 아진공방의 레인보우 티탄 육사 거치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상 쓰기 좋아요도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맞어! 이렇게! 그것도 다시 이렇게! 물이 낮으니까 어저께 같으면 완전히 대물 걸린 줄 했잖아. 오늘은 어느 정도 가져가다가 낯버리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뽑고 여기서 낯버리는 거야. 이렇게 안 가져가. 근데 애들이 배를 갈라보니까 1차 산란을 끝나고 2차 산란 들어가서 알이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잘 먹을 거예요. 애들 많이 먹어야 돼. 아유, 2차 산란을 들어가서 이제 또 알을 채우려고 먹고 있더라. 아, 약간 좀 꽃다 난 것 같아. 커? 커, 커, 커? 사자다. 드롭볼? 거기 올라왔습니다. 오빠들 둘도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딱 아니면 사자 될 것 같고. 아이고, 사자 안 되네. 사자 안 돼? 사자는 사자는 안 돼요. 크면 사자고. 39. 39, 에이, 1cm가 부족하네요. 골 주자마자 위에서. 성게가. 아니, 유튜브에서 댓글에 보니까 가랭이에다 끼고 하니까 안 아프냐 그러고 왜 가랭이에다 끼냐 그러고 작아서 그랬는데 서프 때는 가랭이에다 끼는 게 정석입니다. 겨드랑이에다 끼는 건 낚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돌돔 잡으면서 겨드랑이에다 끼는 사람은 돌돔이 코드가 그냥 엘보 나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이 넘어요. 그래서 가랭이에다 끼어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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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더봉. 그렇게 되면 뭐냐면 채비를 손질할 시간이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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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아쉽네요.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3자 나왔어요. 일단은 3자는 무조건 넘죠. 자, 과연 35. 35. 35. 이래도 정신 없습니다. 이래도 이렇게 한 대, 성게 한 대 굴리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살짝 버프하세요. 자, 돌 좀 큰 놈들이 올래나 보다. EMP 날리고 들어오네. 그대로. 달고 성게. 진짜 오 되게 크다. 어머 오빠들 크다 크다 크다. 왔어 왔어 오빠들 커 커 커 커. 오 짝급이지. 오 뜰채 뜰채 있어야 되겠다. 오빠 좀 신기해라 신기해라. 와 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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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야 사우쳤어. 야 드디어 오짜를 잡네. 아멘. 오빠들 사우쳤어 사우쳤어. 겁나 커. 드디어 오짜를 잡. 와 사우쳤어. 우와 오늘 오차가 나와주네. 대박.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시작. 우와 50점이 50점이 맞죠? 우와 얘가 다르죠? 빵이 다르고 빵이 다릅니다. 야 첫 오차입니다. 아. 오차 오빠들 우와 아 첫 오차 와 잘 전화했어. 이 시커매요 얘가. 네 속해보 돌더 오차 빠밤 도복관에서. 아, 와 상쳤네 오빠들. 잠깐만요 오빠들 그냥 갔다고? 성게 가려고 걸 벗고 있다가 씨 입질 온 거 아니야? 제가 던진 다음에 와! 야 무슨 뚱둥이 같은데 똑 떨어져서 똑 하고 그랬는데 와 여기 무슨 큰 놈 굴 같아 그랬는데 거기서 오짜가 온 거야 진짜. 와 원래 그렇게 보내 비행기 때. 어머 야 왔어 왔어. 아 지금이야 이렇게 놓다가 놔버리는 거야. 어? 왔어. 와 나 놓지 말고 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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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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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뭐야? 어? 육자? 빠졌어! 왜 빠졌어? 우와! 야 겁나 큰 놈인데! 우와! 왜? 왜 빠졌나? 바보야! 5초 후반 되겠는데? 어우 아깝다! 애매 아까워라 아까워라. 초일 때 보셨어 오빠들 완전 꺾어지는 거? 어우 얘 너무 아깝다. 아쉽네 아쉬워. 아 단차 바늘이라 씨 걸릴 어디 표지길에 걸릴 줄 알았지. 워메 어 왔어 그렇지. 오 왔어. 야, 그래 이봐 가져간다 가져간다. 그래 할 수 있어. 너 한 번 한 번 더 끊어. 끊어 수반이 끊어. 아, 얘 뭐야 이거 아까지만 걸렸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야, 돌도 못 자 나온 게 오늘 야. 좋은 사람한테 가네요. 야, 왜 나왔어? 걸려 있었네. 걸려 있었어? 뭔데? 고기라고 있어? 있어 있어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고기 진짜? 자연빵 된 거야? 나온다 한다 한다. 우와 구이용 올라왔네. 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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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자 구이용. 그냥 얘는 딱 구이용으로 마시는 사이즈. 예, 구이는 좀 작은 게 맛있어요. 큰 거보다. 31이네? 와, 31. 그치, 오자마에 더 넣었으면 좋겠다.
다시 들어가자. 마셰. 어쩔까요? 어쩔. 이게 마지막이니? 아니, 한 번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 한 알짜리 한 번 하고 두 알짜리 한 번 하자. 6시까지 할 수 있겠네. 있지? 가져왔어. 그래, 가져가자. 아유, 가져가자 말았어. 아유, 씨. 그래. 아. 오! 뭐? 이거 쭉 땡겼다. 쭉 땡겼다고? 있다고? 와, 있다. 그래? 있어. 와. 있어. 오, 있대. 있어. 우와. 오, 커, 커. 큰 놈이야. 우와. 오고 있어, 오빠도. 와, 절대 이어지는 것 봐. 큰 놈인가 봐. 오자라고? 진짜? 뜰채. 오, 진짜? 우리. 보고 있어.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빠지면 안 된다. 잘 잡아라. 됐어, 나와가지고. 나온다. 나와. 나온다, 씨. 우와! 우리야. 어? 아, 시골에 뭐라고 갔다 오래? 근데 거기는 있어? 몰라, 도둑이 있어? 사람이야! 뭐야? 뭐야? 우리는 어딨니? 계약떡이! 고기 있어, 고기 있어! 어, 고기 있다! 있다, 고기! 고기 있다! 고기 있는데, 만 놈인데. 아, 예, 아이씨. 아이씨, 뜰째까지 갖고 이러니까, 왔는데. 이러니까 큰 줄 알았지, 아. 올까지 같이 나와서 오빠도 겁나 커 보였어. 뭐 아주 작지는 않아요. 구형은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올렸고 어메이. 구형으로 좋아요. 자, 재볼게요 오빠들. 그러니까 35.5. 어. 35.5. 35.5. 오, 생각보다 크다. 감자 초반인자들 생각보다 크네. 35.5. 이 밑에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고기 입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끝났네요.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 대살이라. 낚시 끝나고 빨간색 고기 없네요. 핫동님도. 아, 핫동님은 빨간색 안 어울려요. 역시나 오짜는 도보에서 올해도 시작하네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빠 짠! 오빠의 짠짠짠! 형님 제가 여기 그런가 봐요. 추천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저기까지 넣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인삼 넣는 것 같아요. 인삼 넣고 씨부리 아쉽게도 내가 만든 마늘을 하나도 입질 안 했어. 자, 오빠들 짠짠짠짠.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짜 나와서. 이거 오짜 진짜 뿔소라에 나올지 몰랐는데. 8초? 아, 부부에서 진짜 오짜 잡으니까 너무 좋네요. 숙주 나갔어야 잡았어요.